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은 원래 먹방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있는 소면을 삶고 집에 있는 골뱅이를 뜯어서 골뱅이 소면을 골뱅이 소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야채까지 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냥 골뱅이 소면이 이렇게 빨리 되는 거였어. 응.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냐면 우선 집에 소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골뱅이 캔 그리고 이 양념장의 비밀 바로 팔도 비빔면. 비빔면 양념장을 따로 팔아요. 팩으로도 팔고 튜브로도 팔아. 그거를 사놨어요 집에다가. 너무 유용하겠어 그거. 여러분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골뱅이 소면 이거 진짜 죽이지. 앞접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맛있다. 면이 겁나 꼬들꼬들해. 아까 입술 닦던 거. 너무 맛있다. 아, 면 두 개 삶을 걸. 한 묶음만 삶았는데. 1인분씩 묶어가지고 포장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저녁 먹어서 먹방 안 하려고 그랬는데. 꼭 이상하게 이 시간쯤 되면 배가 고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야식을 보통 몇 시에 드세요? 가장 늦게 야식 먹었던 시간이 몇 시예요? 9시? 저녁? 9시가 야식이야? 저녁이지? 4시까지도 먹어보는구나. 그렇지. 5시에 먹는 건 아침이지. 야식도 진짜 습관이야. 맞아. 근데 야식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난 좀 그래. 아침, 점심, 저녁보다 야식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그냥 뭔가 온전히 4시간? 4시간을 먹는 느낌?
늦은 시간에 먹는 음식, 그리고 남이 해준 음식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딱 야식으로 배달을 시켜 먹으면 끝내주는 거지. 응? 세상에, 고객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쫄깃할 일이야? 응? 아, 맵네. 겁나 티네, 진짜. 마지막 같이 다 같이 한 입에. 와우, 이거다. 너무 맛있다.